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금중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와우네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임금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야말로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들만 들썩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후보의 총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아, 오늘 방산을 비롯해서 원전, 뭐 재건, 가상화폐, 남북경의 일부 바이오주들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자체 이슈까지 겹치면서 강한 탄력 보이고 있는 LIG 넥스원 임금중으로 꼽아봤습니다. 예, 유도롭게 비공이 또 미국 시험평가 최종 통과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이기태 기사님, 네. LIG 넥스원을 일단 자체적으로만 먼저 살펴보고 트럼프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매수입니까? 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번에 관심 종목으로도 여러 차례 들고 나왔던 종목이기 네. 때문에 뭐 오늘 신고가 부분이지만 여기서 눌림목을 한 차례 준다라고 하면 아, 충분히 추가 매수할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닌 거죠. 네. 네. 일단 단기 급등에 나온 만큼 눌림목을 기다려보자. LIG 넥스원은 또 이 개별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 모멘텀과 실적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 예, 뭐 모멘텀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말이죠. 뭐 하와이에서 비공에 대한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테스트였는데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네. 이에 따라서 비공에 대한 수출 모멘텀도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UAE, 루마니아, 뭐 그 외에 이제 미국에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다들 가격 경쟁력과 뭐 수주 잔고, 뭐 그리고 납기 단축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산 방산 종목 중에서도 네. LIG 넥스원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 또 하나의 이슈죠. 뭐 절대 지지 않는 내용인데 MSCI 리뷰가 8월 네. 12일 날 있습니다. 아, 그중에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이 5조대로 올라서거든요. 그러면 5조대면 두산 로보틱스 다음이기 때문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LS 일렉트로닉스의 다음에 이어서 MSCI 지수 편입 후보군 중에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이른바 팬악궤라고 하죠. 8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 대선 관련한 방산의 이슈도 붙었고 그리고 비공 또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러면 방산주 내에서 탑픽입니까? 예, 뭐 하나에어로시스템, 현대로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실적 성장성이라든가 수출 다변화라든가 네. 그런 걸 봤을 때 LIG 넥스원이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선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방산, 원전, 가상화폐, 남북경협, 뭐 재건까지 일제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광 네.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정말 네.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네. 그 안에서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가 있다면 나는 매매를 한다면 네. 여기에서 하겠다라는 쪽이 또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제 단기성으로 했을 때 오늘 이제 트럼프 피살과 또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이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사실은 좀 기회적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이야기에 대한 연속성이 과연 좀 얼마나 더 있을까?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예상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는 그러면 세모예요? 네. 그럼 그 외에 남북경협도 네. 좀 세모겠네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스트롱맨 대 스트롱맨의 경쟁은 사실은 좀 미국을 이기지는 어렵겠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우호적인 내용들보다는 강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에너지 사업이라는 이쪽에서는 저는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뭐랄까 좀 평화적인 메시지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움직였던 테마와 네. 관련해서는 남북경협과 재건 같은 경우에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네. 원래 자체적인 모멘텀도 강한데 지금 네. 미국 대선 관련한 이슈가 플러스 알파로 붙는 쪽은 사실 원전과 네. 방산 그리고 바이오까지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좀 가장 눈여겨보시는 수혜가 있을까요? 원전이 아무래도 좀 강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미국 안에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꼭 석유만 강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리쇼어링이 좀 시행이 됐었죠. 네. 이제 바이든 정부의 IRA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리쇼어링에 대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가 미국 안에서의 제조업 부흥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이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또 전력망 공급과 같은 에너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최근에 와서 AI 이 산업에 대한 성장에 에너지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필수인데 이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원전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태양광 에너지와 함께 또 수소 에너지까지 결합되는 융합 에너지도 보겠지만은 이제 지금 뭐 빌게이츠 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오픈 AI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의 색깔에도 원전에 대한 색은 좀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테마를 형성하기는 했는데 과거 이런 총격 사건을 감안을 했을 때 단기 상승이 좀 그쳤던 경우가 많아서 오늘 급등했다고 해서 지금 원전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해야지라고 보기에는 사실 네. 이 변동성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선 이슈만 보고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 오케이인가요? 네. 대선 이슈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 주중에 나올 수 있는 유럽의 이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 17일이죠. 그렇죠. 네. 예, 그 부분들과 함께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단발성은 아니겠지만은 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사업 SMR 사업을 상당히 네. 크게 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한 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전 자체적으로는 미국 대선 관련한 이슈가 플러스 알파로 붙은 만큼 관련해서 내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매매를 해본다면 원전 쪽에서 해보겠다. 근데 네.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도 같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전 쪽 그리고 방산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또 전제를 깔고 그 피해주로 엮이는 쪽이 지금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쪽이잖아요. 근데 트럼프와 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돈독과 관계라고 한다면 테슬라 움직이고 2차 전지가 좋기는 좋을 텐데 또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우려는 있으니까 바닥 요즘 좀 닿나 싶었더니 다시 또 발목 잡히거든요, 오늘. 네. 어떻게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오늘 세방 전지를 좀 보면 세방 전지가 모처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뺏긴 부분을 하이브리드가 채울 것이다 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수출 데이터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발빠른 스마트머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가 움직이는 건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본연의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판매 대수가 느는 것보다는 그 캐즘을 이겨내고 다른 미래 먹거리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전기차는 당분간 선거 이후에도 뭐 선거 전후로 해서 노이즈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대량 거래 터지고 제대로 리튬 가격의 반등이나 업황 회복이 확인됐을 때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트럼프라는 변수까지 붙은 만큼 쉽지 않은 좀 그림으로 말씀을 해 주신 만큼 2차 전지에 갈 길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트럼프 관련한 수혜주와 피해주에 대한 진단 들어봤고요. 사이렌 울리고 있는 만큼 VR 발동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IS 이커머스가 상방 VI 발동됐고요. 또 바이오다인도 상방 VI, 퓨처캠과 KN솔, 또 코츠 테크놀로지도 상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인은 진단키트 개발사인데요. 10% 상방 VI 걸려있고요. 퓨처캠도 조금 전에 상방 VI 1시 10분경에 발동됐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중인 항암제 개발사로 지난주에 참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이번 주에 시작도 강세를 보이면서 시작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KN솔 액침 냉각 사업 진행 중이죠. 1시 조금 넘어서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오늘의 VR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다산 네트워크스 들고 왔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개발사로 5G 관련주로도 꼽히죠. 지난 5년 전 트럼프가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수혜 기대가 크다 평가받은 곳인데요. 미국 내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부각받았습니다. 오늘 트럼프 관련주 강세 속에 다산 네트워크스도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9시 30분과 10시 20분경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25% 상승하면서 고점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글로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텅스텐이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에 세계 공급량의 10%의 생산 잠재력을 갖춘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과거 상동광장의 재가동을 위한 건설관리 사업을 수행한 바 있는데요. 지난주에 조금씩 튀는 모습이 보이더니 오늘은 15%까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12시 20분에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지금은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VI 발동 종목 안에서 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여민 이사의 퓨처캠이 또 VI 발동되면서 강한 움직임, 오늘 역대 최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나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자, 좀 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VI 발동된 종목 오늘 한미글로벌 살펴봅니다. 한미글로벌은 최근에 텅스텐 관련해서 쇼티지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기도 재건으로 엮이려면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오늘 10%의 급등인데 사실 그동안 조금씩 꿈틀대면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광우 파트너님, 네. 한미글로벌 매수와 매도 그리고 이슈를 봤을 때 매력도가 네. 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매도 의견부터 드리고 싶고요. 매력도가 네. 크지 않군요. 오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텅스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쇼티지로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재건주에 대한 흐름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고 네네. 앞에서 제 생각을 좀 잠깐 전달해 드렸지만은 재건주에 대한 이슈가 이 나토 정상 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뉴스는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로 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미 대선 이전까지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재건에 대한 이슈로 움직인다라면 저는 단기성 뉴스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미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이슈에서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네.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차라리 앞서서 이제 텅스텐에 대한 쇼티지 뉴스가 이어진다라면은 오히려 좀 그 시세에 대한 연쇄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재건에 대한 이슈라면 저는 오히려 매도 사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부터 움직여 저는 텅스텐 이슈가 크다고 네.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재건까지 붙으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요. 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컸다면 오히려 매도에 대한 의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한미글로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내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두산그룹주인데 오늘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등했던 두산로보틱스 오늘 11% 급락, 두산밥캣도 지난 거래 라는 좀 VR까지 발동되더니 오늘 또 급락하면서 지금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 대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또 MSCI 편입에 대한 이슈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급락하고 사실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에 있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매수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변동성을? 네, 저는 일단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뭐 두산 로보틱스도 좋고 두산그룹주 전반적으로 사업 재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두산
두산 바켓이 합병을 하기 이전에 8월 달에 MSCI 리뷰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편입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동안 상승폭이 없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슈로 두산 바켓이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동반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두산 바켓의 향방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의 발목은 잡을 수가 있다라는 점 투자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재편이 결국에는 클린 에너지 부분, 스마트 머신, 그러니까 로봇 부분, 그리고 반도체 첨단 소재 부분 이렇게 두산 그룹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중에 사업 개편점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두발 로보틱스가 또 하나의 이제 향후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산 그룹주 안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급락할 때 일단 매수에 대한 기회, 그 두산 우선주도 보신다고요? 뭐 두산 그룹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산 주 두산보다는 두산 우선주가 현저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평가가 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두산 전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먹거리인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부분에서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 전자의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산보다는 현저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두산 우선주가 훨씬 더 매력적인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산 합병에 있어서 과연 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있는 가운데 일단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수에 대한 의견, 하지만 이 이슈로 본다면 두산 우선주를 조금 더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 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인급종 후보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이광무 파트너의 HPSP 반등 굉장히 좋았거든요. 타이밍을 너무 잘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정말 인급종 후보가 인급종이 됐죠.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광무 파트너부터 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도 반도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어부부 반도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앞두고 같이 함께 주목받았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삼성이 미래 반도체를 위해서 턴키 생산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부반도체는 향후에 스마트 가전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이 좀 협력이 된다라면은 그때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설계 능력을 조금 더 어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 이제 이 스마트 가전에 대한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AI 가전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안에서 이 설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MCU에 대한 또 제작을 하고 있는 어부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강력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부반도체도 나이스 타이밍이기를 네, 기대해보고요. 네. 자, 이에 맞서는 이기태 기사의 미리 보는 인급종 후보 오늘 또 어떤 종목일지 60초 바로 갑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마리서치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니주란의 판매 증가에 따른 2분기 영업이익과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적 시즌이만큼 눈여겨볼 만한 자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의 매각 이슈에 따라서 14만 원대 주가서부터 11만 원대 주가까지 밀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매각 이슈보다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쪽으로 관심사가 이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실적은 지금 시장에서 현재 기대치가 780억, 영업이익 2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1분기 때 이연된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에 눈여겨볼 자리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 높은 파마 리서치의 또 인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급종 또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우 파트너 그리고 이기태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